묵당금이는 이처럼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깨끗한 물을 가대에 서식하는 데서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잡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을 갑자기 들추면 안 돼요.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살짝살짝 들추게 되면은 그 속에 이렇게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묵당금이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어디 큰 좋은 산이 아니라 이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집 근처에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요런 곳 있죠. 요런 곳이 거의 흐르다가 잘 멈추는 곳. 그런 곳이 묵닭더미 서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가재잡듯이 돌을 들추면 됩니다. 오, 이쪽으로 확 도망갔죠? 오, 가재. 여기 있네요. 여기 잘 보세요. 보이죠? 여기? 여기 보이죠? 자, 목닥금이 보이나요? 예. 네.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위로 도망갔습니다. 여기 있죠? 도망가네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닥금을 채집합니다. 여기, 방금 보니까 가재도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예. 묵닭금이랑 가재랑은 서식 환경도 비슷하고 채집 방법도 비슷해요. 돌 들추면 나와요. 자, 묵닭금이 보이시죠? 자, 이게 묵닭금이에요. 자, 물가에 서식하면서 개구리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거미도 잡아먹고, 잠수도 해요. 보이죠? 돌에 착 달라붙어 버리네요. 살짝 자극해 볼게요. 모기가 너무 많이 물어요.